할머니. 할 얘기 있는 거냐? 할머니. 저 할머니께서 지난번에 하신 말씀 다 알아들었어요. 동생들은 공부 못 시키면서 저 하나만 밀어주신 거 절 출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진 가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다는 거 예, 잘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전 결혼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. 별개라니? 그것이 어떻게 따로따로야? 할미 말 알아듣는 녀석이 또 이런 소리 하는 게야? 할머니, 순영이를 너그럽게 봐주세요. 순영이 어른들 잘 모시고 형제들 우애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자예요. 혼사라는 게 사람 하나만 보고 하는 거 아니야. 왜 혼인을 두 집안의 결합이라고들 하는데? 할머니. 정훈아, 너는 동생들보다 더 기억하는 게 많을 거 아니냐?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어? 너희 아버지, 너희 할아버지 다들 존경하고 우러러봤던 거 기억 안 나?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문턱 쉽게 못 넘고 어려워했던 거 기억 안 나? 다 지난 일이잖아요, 할머니. 그러니까 너더러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거 아니야? 너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니 반은 다시 세운 거나 매한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집안하고 혼인해서 격을 갖추자는 건데 어디서 나한테 없는 아가씨를 끌어들여? 생각머리 없이? 더 이상 헛된 소리 말고 그 아가씨 정리해. 그만 나가봐. 할머니, 죄송하지만 저도 순영이 도울 수 없습니다. 할머니께서 저희 좋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. 저 그만 나가볼게요. 준자야, 어? 할머니가 어쩐 일이세요? 준자야, 너 우리 복실이 다니는 공장 전화번호 알지? 네, 그런데요? 나 네 전화 좀 쓰자. 네? 안녕하세요, 할머니. 이 늙은이 고개 빠지게 서 있을 참이야? 네,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라고 했어. 네, 할머니. 나도 남의 집 귀한 자식 불러다가 이런 말 좋아서만 하는 거 아니야. 하지만 어쩌겠어. 두고 봐서 될 일이라니 결단을 지어야지. 우리 정훈이 그만 포기해. 정훈이를 위해서 다 생각하고 이 늙은이 말 따라줘. 할머니.